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기본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입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저기 그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아, 이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주식 투자에서 10%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왜못 견디냐면, 10%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10%면 한 10년치 이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가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팔아버려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나게 되면 못 팔아요. 왜못 파냐면,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평가 손실은 저기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실현한 손실만이 저기 그이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잘못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50%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그것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투자들 다 해보셨겠지만 내가 투자해가지고, 한배 이상 100% 수익을 낸 경험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큰건 뭐냐면 그렇게 감내하다 보면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을 방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투자를 한게 아니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짧게 짧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수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10% 룰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0% 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서 10%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10% 손실을 나면 어떻게 손실을 확정을 짓느냐. 사람들에게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 노벨상을 받고 있는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저기 이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매를 잘 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심리적인 요건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인 그 불안을 딛고 올라서야지, 그래야지 이제 주식 투자가 제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10%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 떨어진다면 그럼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종목이 백화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계좌를 열어보면은 소액으로 쭉 해가지고 저기 그 20개, 많은 사람들은 30개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는 투자를 한게 아니고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치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종목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펀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한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재미도 있고, 위험도 좀 분산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주식 투자하면 그 돈을 버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열 종목을 가지고 계셔 보세요. 나는 종합주가 지수가 막 열심히 올라갈 때, 그때 이외에는 맨날 본전이에요. 계좌가. 이게 이제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저의 직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 세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가정하에서 손절매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맨날 본전 찾다가, 투자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용기. 예, 저는 주식 투자도 용기의 발로라고 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손실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 예, 그거 할때 이익을 크게 하는 것보다 손실을 짧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익을 크게 할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어물전에 가보면, 생선 살때 고등어도 사고, 그 다음에 갈치도 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그 마트에서 전부 다 손질해서 나오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반을 잘라요. 반토막이 되는 거죠. 50% 손실. 갈치는 보통 다섯 토막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내 전체 저기 그 100만 원짜리가 내 계좌가 100만 원이 있다면 2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기 다섯 배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저 이렇게 그 갈치 토막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나머지 돈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복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가 중요하다. 이건 사실 말씀으로만 지금 드리면 좀 어렵고, 실제로 실천해 보시면 아마도 손절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갈치, 고등어, 잊지 마세요. 한번, 어물점 가서, 뭐 수산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한번 사보세요. 사보면은 토막 치는데 겁나게 칩니다. 예, 종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주식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진 않거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한 10%, 15% 손실이 났다.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기 그 주식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만 들어오면 금방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소형주. 중소형주에 투자해야지 큰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그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종목을 좀 얻어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종목을 딱 들으면 처음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회사가 과연 실적은 괜찮은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야기 듣자마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에는 극소수에 살 만한 종목과 나머지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보이는 거는 몇 종목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쓰레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쓰레기가 물론, 뭐, 고물상에 가면 그것이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지, 쓰레기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황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기업 가치가, 저기, 그 굉장히 부실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200,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 200개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100, 100개 종목. 그러니까 양시장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한 2,500개 정도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200개, 코스닥에서 100개, 그 시가총액 큰 것들, 그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뭐 굳이 손절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벗어난 종목들은 자칫 회사가 없어지고 갈치보다도 더 토막을 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손절해야 한다. 그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느냐? 아니면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주가가 쭉 내려오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오를 때 따라 사고 내릴 때 따라 팔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저기 전해드리면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순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것을 역투자 전략이라고 불러요. 이제 주식사 전략으로 구분해 보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판다라고 했을 때, 내릴 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아,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샀던 그 시점이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해 줬느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요즘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하로 보면 한 10층도 있어요. 주차장이. 근데 그것도 10층이 그냥 10층이 아니고 복층으로 1층, 1.5층, 2층 2.5층 파 내려가면은 수 바퀴를 돌아야지 지하 10층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라서 내 차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가면은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려고 하니까 이거는 직립보행을 하는 사족보행을 하게 되면 무릎하고 어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무릎 어깨 저기 그저 차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하고 어깨하고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무릎은 요 저기 그 왼쪽 무릎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 왼쪽 무릎을 얘기하는 거고 어깨는 여기 오른쪽 어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무릎을 타고 올라올 때 사고 상투를 지나서 그 내려갈 때 어깨에서 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 일맥상통한 것이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다른 사람을 줘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고 하는 것에 그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 숨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남성들이 요 머리에 상투를 틀지 않지만 예전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투는 뭡니까? 상투는 주가의 꼭지를 상투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상투 잡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무릎에 사고 어깨 팔라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바로 주가의 상투를 확인한 이후에 팔으라는 겁니다. 상투를 팔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아, 이쪽이 왼쪽 무릎과 왼쪽 어깨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건 큰 오산이에요. 잘못하면, 아, 저기 그 발바닥에 사서 복숭아뼈에 파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매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처음에 주식을 샀는데 나는 무릎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쪽에 저기 그 어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쪽 어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항상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손절매가 필요한 거죠. 손절매 잘한다는 이제 그 전제하에 자 상투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상투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주가가 10% 올라갔어요. 그럼 나는 본전에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한50% 올라갔어요. 나는 그러면 40%만 벌 거야. 100% 올라갔어요? 그럼 80%만 벌 거야. 200% 올라갔어요. 그럼 나는 150%만 벌 거야. 상투를 확인하고 이쪽 어깨에 왔을 때 파는 그 지혜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수익을 전부 다 향유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단을 하게 되면 제가 뭐 이제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아, 나는 이제 이수근을 생각하고, 코미디언, 이수근을 생각하고 주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0 정도 올라오니까 다들 올라온 줄 알았어요. 냅다 팔았거든요. 그때 걔가 서장훈인 거예요. 너무 빨리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까지 내려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도 이제 숨은 심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 주식이 그 2만 원 갔다가 18,000에 내려오면 나는 그러면 80%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10% 손실이 났을 거예요. 2만 원에서 저기 2천 원 깨져서 18,000이 됐으니까 내 심리적인 손실은 10%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서 팔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저기 그 수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오류를 일으켜서 이쪽 저기 그 어깨에서 팔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무릎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 주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오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견뎌낼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성공 투자가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